46명의 청춘 BAP입니다! 둘, 셋, 안녕하세요. 우리 BAP에서 반갑습니다.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오랜만이잖아요, 그렇죠? 뭐 하셨는지 또 궁금합니다. 그 여행 다니면서 좋은 앨범 만든 것 같습니다. 되게 고독한 남자의 모습을 그러니까 혼자 이제 여행 다니면서 같이 음악하는 친구들과 길거리에서 공연도 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노래를 많이 불렀던 것 같아요. BAP는 작년 소속사와의 분쟁으로 잠시 팬들의 곁을 떠났었는데요. 소속사하고는 좀 잘 일이 해결된 거죠? 뭐 회사가 저희한테 해줄 수 있는 거, 저희가 이제 양보할 수 있는 거, 타점을 잘 찾은 거죠. 이게 서로 간에 오해가 있으면 바로 풀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엄청 걱정하는 팬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네, 여러분. 대화를 많이 하세요. 대화를 많이 하시는 거예요. 모든 이런 대화의 관절 때문에. 원래 그렇잖아요. 친구들하고 있어도 그렇죠. 친하면 친할수록 많이 싸우게 되고. 맞아요. 이 팬분들 뭐 예전보다 한층 더 유쾌해졌죠. 오랜만이신 거잖아요. 쇼케이스 하는 게. 긴장 혹시 되세요 지금? 어제 리허설을 하는데 울컥했어요. 그냥 오랜만에 팬분들 만나는 자리고 영상과 함께 보니까 좀 울컥하더라고요. 네, 모두가 애타게 기다리는 날이었죠. 지난 15일 BAP 쇼케이스 현장에 많은 팬들이 모였습니다. BAP 오늘 기다렸어요. BAP 파이팅! 소속사 선배인 슬리피쉬도 현장을 직접 찾아와 BAP 멤버들을 응원해줬는데요. 아 진짜 긴장하지 말고 오히려 스니피 씨가 좀 더 긴장한 것 같죠. 오랜만에 무대를 앞두고 힘차게 파이팅을 외치는 BAP. 드디어 쇼케이스가 시작되고 6명의 멤버가 무대에 등장하는 순간 오랜 기다림 끝에 멤버들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팬들도 있었습니다. 데뷔곡으로 시작된 첫 번째 무대, 현장의 열기는 정말 엄청났는데요. 계속되는 신곡 무대까지 지친 기색 하나 없이 파워풀한 댄스로 최고의 무대를 보여준 BAP. 이번 앨범은 멤버들에게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앨범은 용국 씨가 전체 이제 프로듀싱을 하셨잖아요. 제가 프로듀싱 맡으면서 가장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한 게 모든 멤버들이 다 참여한 앨범을 데뷔 때부터 계속 구상했었는데 코러스도 다 참여하고 그리고 안무도 직접 짜고 그리고 와. 가사도 멤버들이 저는 쓰고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멤버 6명이 하나가 돼서 만든 앨범이라고 네,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무 포인트! 네. 예, 이번 안무가 또 저희 종업군과 젤로군이 직접 안무를 만들었거든요. 아 그래요? 두 분이서? 예 디렉 네 잠깐만 시다더니 거침없이 댄스보단 제일 이번 신곡 Young, Wild and Free의 안무 포인트는 바로 천둥이신 토릅춤이라고 합니다.